023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캐피탈입니다. 한국캐피탈, 은는 1989년 설립되어 2001년 6월 군인공제회를 대주주로 맞이하였으며 시설대여업 및 렌탈업, 팩토링 업무 및 운전자금 지원과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음. 팩토링 및 일반대출, 지급보증, 기술사업금융업 등의 기업금융과 리스, 할부금융, 개인대출 등 소액 다건 여신 위주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영업 확대 및 수익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업, 리스, 소매금융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9년 11월에 설립되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서 2001년 군인공제회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됨. 대시 팩토링 및 일반 대출, 지급보증, 기술사업금융업 등의 기업금융과 리스, 할부금융, 개인대출 등 소액 다건 여신 위주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영업 확대 및 수익 창출에 주력함. 대시 시중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ABS 발행 및 신디케이트론을 등 다양한 조달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바 차입처 다변화도 이어지고 있음. 재무 대시 이자 수익 증가에 따른 순이자 순익 증가와 GT 영업 손익 확대로 순수수료 순익 감소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실 발생, 금융자산 손상 차손 영향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영업의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양호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음. 대시 PF 부문 리스크 상승에 따라 PF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IB 확대 등 자산 운용 폭 확장과 회사채 발행 및 신디케이트론 차입, 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바 성장 전망.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한국캐피탈의 시가총액은 18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캐피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02위입니다. 한국캐피탈의 상장 주식수는 3억 1560만 9576주입니다. 한국캐피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캐피탈의 퍼은 3.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7배, 15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0번지억 원, 747억 원, 8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1번지억 원, 531억 원, 651억 원입니다. 한국캐피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59번지 52%이고 유보율은 190.45%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캐피탈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1원입니다.